오늘은 몇 달 만에 아이가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. 전교생이 같이 학교 가는 거는 지금 몇 달 만이에요. 다들 조심해서 잘 갔다 와. 자, 학교 앞에 스쿨버스도 있어요. 멋지죠? 저건 뭐라 그래야 돼? 스쿨버스 아니야? 스쿨버스는 아니고 독일은 스쿨버스 자체가 없으니까 버스를 그냥 가자니. 버스를 점심시간에만 학교 가는 거 위해서. 버스 회사에서 대절해가지고 막 쓰더라고. 이게 이제 뭐 지역마다 해가지고 존더 버스, 한국말로 치면 특별한 버스 해가지고 1년이 얼마 내고 타는 것도 있고. 저런 버스는 학교가 대학교 같아. 저런 버스는 거의 아 몰라 말이 못 말려. 오늘은 우리 집 귀염둥이를 위해서 돈가스를 만들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부터 돈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칼집을 내고, 예전에는 돈가스를 만들 때 칼집을 안 내고 그냥 망치로 두들겨서 이게 넓혔어요. 근데 망치로 두들기는 것보다 이 칼집을 내니까 돈가스가 훨씬 잘 익더라고요.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 양념할 때 너무 많은 양의 양념은 하지 않아요. 이거는 소금,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카레가루입니다. 근데 아이가 의외로 카레가루를 많이 무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카레가루는 좀 많이 무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뒤에도 하고 한 개는 앞뒤로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 위에다 싸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요. 아이가 너무 짠 거는 싫어하는데 자, 이제 반죽을 했으니까 고기에다가 튀김물 입혀야겠죠.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전분을 묻혀요. 그래야 튀길 때 폭발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분을 고루고루.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밀가루를 이렇게 고기에다 입혔어요. 그랬더니 웬 뜬금없는 카터리가 나왔나 싶으시죠? 저는 그 슈퍼에서 마트에서 파는 빵가루하고 이 일반 식빵하고 섞어서 써요. 그러면 향이 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섞게 됐는데 한 번은 모든 빵가루를 갈아서 해보고 한 번은 그냥 파는 것만 해보고 해봤어요. 그런데
결론은 파는 거하고 생식빵하고 섞어서 하니까 제일 맛있었다. 하지만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.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. 자,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짜잔. 계란은 왜 이 통에다 하냐면, 아, 유독 계란이 그릇에 묻으면 냄새가 나요. 그러니까 계란만 고기 사갖고 온 데다가 풀어서 제가 입혀요. 오늘은 이 계란 물 만들 때 전분에다 넣은 이거 고기를 계란물에 일단 입혀야죠. 고루고루 고루고루 입혔으면 빵가루로 입소. 그러면 이 빵가루가 빵가루가 이게 튀길 때 안 벗어져요. 안 벗겨지니까 튀기기도 좋고 아주 훌륭한 돈가스가 되는 거죠. 근데 저는 예전에 유학할 때는 이게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겨울에 가스를 안 켜고 살았어요. 남은 빵가루는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고루고루 남아있죠. 전기를 전기는 켜는데 가스는 못 켜요. 못 켜고 살았어요. 왜냐하면 가스값이 너무 비싸니까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. 예전에 뭐 한국에서 대학생활 할 때 한 달에 막 5천원, 6천원씩 나오는 전기값 많이 나와야, 가스값 많이 나와야 한 2만원 나오던 시대였어요. 살았었는데 외국을 나가니까 한 달에 10만원 가까이 써야 되는 거야. 10만원 넘게. 그래야 따뜻한 거예요. 그래서 겨울에 안 쓰고. 가스값이 1년에 한 번 막 이렇게 꽁갈료라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는 그 막 썼던 거 토탈해가지고 나와요. 그러면 정신없죠. 그래서 가스는 그렇게 즉 안 쓰고 그 어떻게 했냐면은 전기 담요, 전기 장판, 담요 말고 장판
만 키고 자는 거야. 그러면은 그나마 유일하게 쓰는 게 텔레비전, 전기장판, 불 이렇게만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전기, 가스 가격 올라가지 말고 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독일 전기값, 가스값 너무 비싸. 그리고 일단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봉투에다 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다 넣을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숙성이 돼서 좀 더 맛있어져요. 이게 그날 바로 해서 먹는 것도 맛있는데 다음날 먹는 것도 냉장고에서 숙성이 되면 좀 맛있어요. 그럼 좀 이따가 이제 굽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유채꽃 기름으로 돈가스를 튀겨보겠습니다. 유채꽃 기름 참 싼데. 난 싫어. 그만해. 그래서. 야, 기름이 멋지네. 다시 앞에 손 내밀어봐. 이 정도. 됐지? 예쁜가? 우와! 돈가스에다 카레라이스, 밥을 얹은 아들의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